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요. 네. 예. 시장이 굉장히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네. 아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또 난리가 나면은 우리가 또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유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상황들을 좀 설명을, 지금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지금 상황을 네. 자, 연준이 FOMC도 아닌데 금리를 50bp나 내린 게 언제였죠? 지난 3월 3일이었죠. 네. 지난주. 지난주 3월 3일. 아, 근데 소장님, 네. 75BP 예상 나오는 거 맞아요? 어. 아니, 저는 그렇게 내리는 걸본 적이 없어서 예. 말이죠. 예. 내일 뭐 마켓니트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다뤄볼까 합니다만 네. 우선 간단하게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좋은 거냐 그러니까요. 그걸 네. 갖다가 지금 우리가 반겨야 되고 다가오는 18일 날도 뭐 지금 말씀하신 75 언제 그런 식으로 정규 회의를 못 기다리고 긴급 회의 형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가까이는 2008년에 네. 금융위기 때. 또 2001년 닷컴 버블 무너질 그렇죠. 때 예. 그러고서 약발통했느냐? 그때는 안 통했습니다. 저는 기억하기로는 9.11 때, 딱한 번. 9.11 때는 통했을 것 같은데. 네. 9.11 때는 통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중에서 통했는 게 있고 안 통했는 게 있는데 안 통한 경우가 더 많았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사정이 안 좋으면. 오죽하면.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오늘은 지금 외신을 들여다보면은 죄다 유가 얘기예요.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명세갱크 지금 40불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선물 가격인데 WTI가 32불 뭐 브렌트가 36불 지금 선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예요. 지금은 추가 남폭이 시간외에서 있네요. 시간 외에서 예. 예. 자 지금 인포맥스에서도 뭐 차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입니다. 요거. 지금 데일리 차트가 여기 지금 이 갭이 나왔어요. 지금 하루에 20% 나오고 지금 여기서 지금 둥둥거리고 있고 30불 찍고 살짝 이제 반등 나왔습니다. 하루에 20% CNBC 이러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이 1000포인트 이상 지금 빠지고 있고 이게 결국 프라이스 워 가격 전쟁 유가 쪽에서 이게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스트레스도 있는 데다가 이게 시장을 또 압박하고 있고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0.5%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채나 2년물, 뭐 10년물 할것 없이 저 정도 같으면은 금리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지금 여기까지 이때 금융위기 때 이랬어요. WTI 같은 경우에 147불에서 30불대 초반 이렇게도 한번 부러졌고 이때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2014년 하반기부터 그놈의 달러 강세. 드라기의 통화정책 다이버전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부터 마치 그때까지만 해도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을 몰랐다는 듯이 새삼스럽게 후루룩 무너져서 이때 WTI 26불까지 갔다가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월가에서 성급한 선수들은 이제 20불대 가격 다시 한번 유가 한번 본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적어도 이때는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라도 나와줬죠. 유가는 더 떨어지는 와중에 RSI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뭐 살만한 신호가 나오는데 아직은 지금 살만한 뭐가 안 보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한번 보세요. 지난주 빈에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펙에다가 플러스는 러시아죠. 그 왕세자 지금 빈살만 무함마드 빈살만 5일날 자 러시아 보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우리 210만 불씩 지금 감산하고 있는데 이게 시한은 이달 말까지인데, 여기서 한 120만 배럴인가 더 감산하자. 그래야 유가가, 지금 봐라. 코로나 이것 때문에도 뭐 차트 치워주셔도 되겠는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라도 원유 수요는 더줄 텐데, 지금 대한항공 제가 알기로 비행기 한 90%가 서 있습니다. 뭐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예. 미주선이나 뭐 유럽선에 손님들이 없어서 비행기도 작은 거 띄우고.
그럼 말도 한 거죠. 네. 말도 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실컷은 했어요. 네. 네. 러시아는 실컷은 해갖고 감산 안 할래. 우리 지금 할래. 우리 지금 현재 유가도 우리 생산 원가 따지면 뭐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라도 해서 벌어야겠어. 사우디가 빡친 거죠. 네. 우리도 그럴래 그런 거죠. 그래서 됐고 우리는 그러면 증산하겠다. 덮어내겠다. 4월부터. 그래서 잘하면 1,200만 배럴까지도 퍼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하루에 20% 빠지는 거예요. 공급 과잉이 너무 과다해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날 또 오늘 뭐 뉴스 재밌었죠. 그놈의 빈살만 그 친구 참 저거 삼촌. 네. 아버지 지금 살만 궁왕 삼촌. 원래 그 양반이 형제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 국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가 삼촌이 왕이 돼야 될 판에 지가 한번 예. 몇 년 전입니까? 그 한 500명이나 되는 왕족들 그냥 호텔에다가 가다 놓고 예. 충성맹세 받고 돈 받고 이제 풀어주고 했던 그러나 지가 왕세자까지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였나요? 터키에서 그 까시꾸지 네. 맞나? 이름이?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 언론인 네. 사람 갖다 죽이고 나서부터 약간 입지가 뭐 한 듯 하더니만 이번에 어쨌거나 감산 밀어붙이려 했는데 러시아가 안 된다 했고 그날 또 그 삼촌도 그리고 다른 또 왕자들도 또 반역죄로 체포를 했어요. 묘하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그러면 이제 죽자 같이 죽자는 분위기예요. 누굴 죽이려고? 만약에 이게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짜고 치는 거라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네. 짜고 치는 거라면 누굴 타겟으로 하느냐? 미국, 쉐일. 이 미국이죠. 쉐일이에요. 예. 지금 거기는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저기서 회자되는 얘기가 특히 미국 주식 가운데 에너지 쪽이 약하고 유가가 같이 떨어지면서 네네. 특히 그쪽에 정크본드 쪽은 네. 회사채 시장에서 쉐일을 대부분 쉐일 개발업자들이 많이 예. 했는데 자 여기가 잘못하면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나쁜 일이 나오면은 화불단행이라고 악재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하나 툭 건드리면 여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요즘 많이 느낍니다. 이 유가 예. 하락을 가지고 뭐 한전이 이익이 좋아질 거예요. 이거는 개별 업종에 있어서 개별 종목에 있어서 그런 어떤 접근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그만큼 유가가 하락한 만큼 글로벌리 뭐 원유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 나라들 같은 우리는 실질 소득은 느는 거 아니야? 경상수지 아무래도 좀 부담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거는 유가 하락은 그만큼 경기 부양 효과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은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이제 크레딧 쪽에서 망가진다. 부도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더 이제 시장을 압박하는 거예요. 예,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 쪽에서의 에너지 네. 기업들에 에너지 대한 기업들이, 걱정. 이제 네. 자금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네. 부분이 제일 많이 되더라고요. 네. 왜 갑자기 50BP나 내리고 그러고 나서 며칠 안 있어서 열리는 거기 가서 50 아니라 75를 더 내려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지금은 이걸 열고 뇌를 열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국종 박사 같은 양반이 필요한데 왜 지금 약국에 가서 빨간약 달라 하냐 말이지 아니면 왜 펜잘 달라 하냐 말이지 두통이라고 비유가 아주 바로 들어오는데요 그게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지 예. 재작년 10월에 금리를 네 번씩이나 올리고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요 트럼프하고 막 각세울 때는 시장이 아 죽겠다 했다가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빠졌다가 해바뀌면서 연준이 싹 스탠스 돌리니까 장이 살아나는 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갔다가 금리 낮춘다고 되냐 말이죠. 이번 주 목요일날 ECB가 예측은 금리 -0.5를 -0.6이나 0.7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레스토랑 가느냐고 쇼핑 나가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공급단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조업단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비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예. 답답해 하시는 게 지금 좀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지금 1200포인트까지 빠지는 선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트윗에다가 백악관에는 잘 짜여진 계획이 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그것도 위한. 그것도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사람들 와글와글 모이는 대형 집회한다고 집회도 계속 하겠대요. 네.
전문가들과 방역 쪽에 어떤 책임자들은 자꾸 이제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가 우리 학 애들 휴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소리가 나옵니다. 뉴욕주는 비상사태 선포했더라고요. 네. 리스크는 트럼프가 리스크고 시진핑이 리스크예요. 아베가 리스크예요. 예. 뭐 더 있지만 넘어가고 지금 이 양반들이 저거 가오세우려고 이것도 방송 비방이죠. 방송용 아니죠. 프로파간다로 지금 가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산업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잘 짜여진 계획, 뭔 잘 짜여진 계획? 바이러스가 지 말을 듣습니까? 지금 뭐 이탈리아는 뭐 그쪽에 밀라노 지역하고 다 지금 봉쇄를 했어요. 인구 4분의 1이 꼼짝을 못해. 지금 사람들이 왜 던질까? 야 이러다가 거래소 멈추는 거 아니야? 런던도 뉴욕도 시카고도. 나 이거 현금화 못하는 거 아니야? 뿐 아니라 오늘 밤에 폭락 방지팀을 가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 다 불러.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선수들 있잖아. 불러. 사라 그래. 심지어 매파 성향의 로젠그랜 에릭 로젠그랜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매파로 분류되는데 이 양반 연준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꼭 금리 인하만 있는 건 아니야? 마치 주식 사줄 것처럼. 아하. 일본 같은데, 네. 아이고, 걔들 막, 그래, BOJ가. 이미 ETF로 사기, 예전부터 사기 시작했잖아요. 예. JGB 절반 가까이 사들고, 이런 식으로 뭐 장 빠질 때마다 ETF 매수해갖고 주가 받치고, 일본은 그렇다 칩시다. 연준까지 그런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 문제되고 나서부터 달러 꺾입니다. 뉴욕 증시도 꺾여요. 그러면서, 긴급 회의하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럽니다. 그때는 닷컴 버블이었냐? 이번에는 팡 버블이냐? 얘들 봤구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떠받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지금 여기서 선물이긴 하지만 왜 1200포인트가 왜 나오느냐? 지금 여기서는 기계적인 매도예요. 그게 또 하나의 또 트리거 지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라인을 깨면 그냥 막 나온 기계적으로. 우리 그냥 개인들처럼 예. 아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밤 트럼프가 예. 한번 아유 오늘 파월이 한마디라도 해줄 거 아닌가? 오늘이라도 긴급회의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요. 의거 없다는 하느니, 거죠. 하느니 예. 금리를 또 낮춰주. 아유 뭐 이카다 소위 말해서 이러다 세월 다 가요. 그러나 알고리즘에는 알고리즘은 짤 예. 없어요. 야야 멈춰도 안 돼요. 그냥 입력돼 있는 조건대로 나가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떨어지는 칼날은 받지 마라 그러죠. 네. 좀 전에 이종호 센터장님하고 전 이종호 센터장님하고 저기 방송하고 왔습니다만 네네. 눈이 펑펑 쏟아질 때는 쓸지 말아잖아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문제는 근 한 12년, 십몇 년 동안에 조금만 밀리면 사면 좋았고 조금만 밀리면 또 사면 좋았고 연말에 가면 또 보너스 받았거든. 맞아요. 지금 이런 무서운 장을 갖다가 복이라도 했다고 이렇게 지금 거품 무는 게 저 같은 사람이 시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펀드매니저 85%가 금융위기를 금융위기 겪지 못했을 이후에,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요. 다큰버블 다 책에서 봤던 얘기고 그렇죠. 금융위기도 그냥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데이터로 보면 올랐거든. 차트 보니까 그때 네. 많이 빠졌네. 그게 저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저인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일단 소장님의 분위기나 뭐 보시는 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 뭐 바닥이고 뭐 이런 건 전혀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펑펑 눈이 내리고 있는 네. 시기인지 그러면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래도 좀 소장님은 항상 네. 그 기술적인 위치를 잡아주셨거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 보시죠. 네. 우선 뭐 미국채 10년물 떨어지는 거 제 일감은 그래요. 차트만 쳐다보아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기울기가 이 정도 같으면은 이거는 일단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라면은 자 그 다음에 독일 한번 보세요. 독일. 네, 아 독일. 독일에서 이게 제가 S&P 500 가지고 와서 언제였나요? 메가폰 탑 하다가 바보 됐죠.
근데 지금 일간에서 메가폰탑 보이시나요? 메가폰탑이 보이시나요? 메가폰탑이 깨졌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선이 깨졌던 게 컸고요. 자, 독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것이 조정 A파라면은 그것은 B파이고 아직도 C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 C는 소위 말해서 킬러 C 웨이브라고 해서 책에서 이건 사람 죽여요. 45도도 아니야. 보통 C파동은. 특히 네. 이런 식으로 십몇 년 동안 오르다가 꺼졌을 때 A, B, C 할 때는 A, B, C가 쭉 이런 식으로 네. 올 수가 있는 와중에 월간 차트를 보니까 닥스는 더블탑도 보여요. 그러네요. 그러니 이선 깨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네크라인 쭉 와가지고 버텨줘야 되는데 네크라인도 무너지면은 이 장은 거의 다큰법을 붕괴. 자, 그 장이 오면 안 되겠기 때문에 다들 난립니다.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막기 많은 위해서. 정책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다우지수 네. 보세요. 24일 날 처음으로 1000포인트 낙폭이 나왔어요. 1031포인트 빠졌고 대각 트럼프 대통령 증시가 내 눈에 좋아 보인다. 싸졌다. 이렇게 트럼프 트윗을 올렸어요. 그 이후 주가 갖고는 얘기 안 하죠. 네. 창피하니까. 이거보다 올라가 보세요. 대뜸 또 올라올 겁니다. 새벽이든 뭐든. 그거 봐라. 내가 뭐랬냐 할 겁니다. 근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영감님. 자, 이번에 푹 빠지고 절반 회복하고 나서 또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파월이 금리를 4번 올리다가 중립금리 멀었어요 하니까 하하 이러다가 연준 때문에 금융 환경이 긴축되었기 때문에 나온 급락이었어요. 20% 빠졌어요. 그쵸, 고점 대비. 그쵸, 예. 지금 이거는 금리를 3번이나 낮춘 상태에서 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거예요. 연초 이후 금년 들어서 지난 주말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낙폭이 더 커지겠네요. 대충 눈으로 한번 보세요. 미국 대충 이 정도 다우지수 연초 들어서 9.37 오늘 10%가 넘겠네요. 우리 미국보다 뭐 나쁘지 않네요. 네. 중국 심천은 11% 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이머징 좋을 것이라 했는데 이머징 별로 좋지 않아요. 대충 이래요. 유럽도 죄다 버려요. 덴마크만 혼자 그나마. 자, 그 다음 이거 재작년 크리스마스 이후 아직도 지난 주말까지 나스닥은 38%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좀 밀려도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한 1년 두 달 만에 38% 올랐는데 좀 더 밀린들 뭔 일이냐고 그 얘기예요. 재작년 크리스마스 이후 중국 심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야가 좀 밀려도 문제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네네. 재작년 크리스마스 이후 우리는 마이너스인데 오늘 마이너스가 훅 깊어집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재작년 크리스마스 이후 유럽 가니까 플러스가 많네요. 이런 상황. 그러다 이게 중국이에요. 아, 호텔 붕괴된 거 말씀. 이게 중국입니다. 네. 주석님의 영도 하에 잡혔고 중국은 이제 다 잠잠해졌는데 바깥이 난리다. 그래서 100개국, 94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환자가 나온다. 지은 지 7년 만에 호텔이 2초 만에 다 무너지는 오죽함 후시진이 황구 15 편집장 후시진이 이 호텔 뿐이겠느냐. 아우 진짜요? 황구 15에서요? 한 번씩 보면 그 친구 옳은 말도 합니다. 가끔씩 네, 가끔씩. 네. 그러다 사람들 이제 바보가 돼가요. 저게 요즘 악수입니다. 악수가 아니고 저 뭐죠? 인사예요. 주먹도 주먹 악수도 힘들어 갖고 아. 발로 툭툭 하는 거. 네, 지금 채팅방에서 나왔지만 유럽에서 좀 확진자가 빠르게 나온 게 이제 거기는 볼키스가 예, 있죠. 그거가 좀 문제가 될 수도 네. 있다는 얘기도 나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요새 저렇게 저도 저러고 네. 있습니다. 지금 오늘 1950도 막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요 자리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금융위기. 당시 저점에서부터 우리가 2607 고점까지의 38.2%입니다. 그러니 이 선이 깨지면은 또 한번 이거 보세요. 1950 내지 2000 이 박스피의 중심선이었어요. 그죠? 그러니 아마 제 일감은 지키자는 어떤 시장의 시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무너지면은
무너지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1750이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장 흐름입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저기 아우 저 유튜브 하시는 분들 네. 조회수 오르는 것도 좋고 회원 느는 것도 좋고 스타 되는 것도 좋은데 말이죠. 잘 하셔야 됩니다. 자중해야 될 부분. 잘 하셔야 돼요. 네. 아무 때나 적감해서 아무 때나 V자 반등 아무 때나 대세 상승 외칠 때가 아니에요. 물론 오늘 바닥 치고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최근에 몇 주 동안에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다치고 있어요. 물론 내가 그 방송 듣고 들어갔다 하는 것도 핑계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지. 그런데 이왕이면 근데 여기서 돈 태우고 무슨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 하십니까? 냉정해지셔야 되는 거지. 돈 태우고 막 장은 하루에 3% 4% 빠지는 와중에도 곧 반등 나올 거예요. 트럼프가 나서줄 거예요. 파월이 뭐 해줄 거예요. 거기에 위안을 얻는다고 해서 내 계좌가 회복이 되냐고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오는 주기입니까? 얘들이 왜 50bp 내리고 또 며칠 있다가 왜 50bp, 75bp 이 얘기를 왜 하겠냐고요. 좀 냉철해지시죠. 그래요. 맞습니다. 예. 지금 네, 잘, 뭐 예, 그런 상황이다. 표시가 라고. 지금 사실 지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뭐냐면 사실 이머징 마켓 쪽에 뭐 지금은 뭐 글로벌 증시 전체로 다 봐야 되겠지만 사실 달러가 조금 강세가 누그러들면 좀 그래도 금융시장이 나아지지 않은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많거든요. 아닌 말로. 네. 아닌 말로. 연준에서 우리 주식 사줄게요. BOJ처럼.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죠. BOJ는 걔들은 막 그렇다 치더라도 아유 너거야 네. 싶은데 자 그놈이 있지도 않지만 있는 것처럼 해왔던 연준의 신뢰성 달러의 신뢰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연준이 사고 싶다고 해서 의회에서 오케이 사인 나올지 모르겠어요. 2008년에 TAF라 해서 Troubled Asset Relief 프로그램에서 7천억 달러를 갖다가 막 AIG에 퍼주고 골드만이 퍼주고 해서 월가를 살렸습니다만 그 당시처럼 이번에도 뭔가 터져야 그게 의회에서도 아유 막 눈 감아주지. 터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주식을 사. 달러가 진짜 박살이 나기 시작하면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달러를 대체할 뭐가 필요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없죠 현재로서. 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 그림 보세요. 달러는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73년에 100으로 시작했던 달러 인덱스가 맨날 오는 게 95, 96. 73년 때 그때보다도 달러 가치는 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달러 붙어 댕기던 놈이 오늘 이렇게까지 달러가 떨어졌는데 달러엔 환율은 105엔도 깨고 내려올라 한 판국에 우리는 지금 1200원 위로 기어 올라가니 네. 여기서부터 또 이제 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하죠. 엔원 환율이 지금 50원, 60원 올랐습니다. 100엔당.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와버렸죠. 그러니 오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나 반등 줄 때 정리하시고 정리하고 본전쯤 오면 정리하는 게 본전 기회 주면 정말 일단 털고 나오는 게 급한데 이 외국인들 웃기지 않으세요? 한 며칠 사는 척 하다가 얘들 오늘 1조 넘게 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네 그렇죠. 지금 다시 매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9천억 가까이니까 네. 선물은 그다음에 그 와중에 조금 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유가가 빠져서 좋게 해석되어질 때가 있는 것은 강세장일 때. 유가가 빠지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약세장인 거예요. 금리를 낮춰주니까 아이고 이제 유동성이 더 나아지겠거니 하는 것도 강세장일 때. 금리 낮추니까 얘들이 왜 이래 하는 게 약세장이에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이미 정리를 내주셨어요, 우리 네. 소장님이. 또 맞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또 네. 많은 이야기를 하실 네. 거니까요. 그때 또 많은 전문가분들과 또 경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제 가셔도 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네. 흥분했습니다. 아니, 죄송하신 거 없어요? 네. 네. 체력 소모가 굉장히 네, 굉장히요. 네. 예, 설탕 식사, 인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